조선 왕실 여성의 홀레복 활옷은 화려한 자수가 일품입니다. 전 세계 50점 정도만 남아있어서 귀한 유물로 꼽히는데요. 이 유물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의 후원으로 복원돼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. 붉은 비단에 새겨진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활옷. 결혼 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여하해. 복여하해라는 글자와 자손을 상징하는 동자를 수놓았고 부귀를 뜻하는 꽃중의 왕 모란과 다산의 상징 연꽃, 부부의 합을 뜻하는 나비도 새겨넣었습니다. 가수 BTS의 RM이 1억 원을 기부해 5개월간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친 뒤 되살린 모습입니다.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소장품으로 처음 고급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. 무분별한 접착제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, 그다음에 목하고 이 소매 쪽에 한지가 이제 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때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습식 세척으로. 공주나 옹주 등 조선의 왕녀가 입던 홀레복 활옷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점만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큽니다. 식물 뿌리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순조의 둘째 딸 보건공주의 활옷을 비롯해 미 브루클린 박물관과 필드 박물관 등에서 들여온 활옷 9점과 관련 유물 110점을 선보입니다. 디지털 키오스크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해외 소재의 활옷이나 활옷 위에 새겨진 자수 문양을 원하는 대로 확대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세월의 풍파 전 화려한 빛깔이 재현된 활옷과 장인들의 제작 과정, 당시 홀레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